어깨를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을 열시고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당겨주시면 텐션을 주면 이렇게 동글동글 발라요. 와인딩이. 그 다음에 잡아서 또 이렇게 빼볼게요. 이런 컬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이렇게 예쁘죠?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S컬, CS컬을 할 거예요.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쿠아플라틴 A를 가지고 샴푸를 해요. 이렇게 샴푸실에서 아니면 자식 샴푸로 여기 앉아서 자식 샴푸를 하던가 샴푸실에서 1차적으로 아쿠아플라틴 A를 샴푸를 하는 거예요. 해서 10분 방치해 두세요. 그러면 앞전에 어떤 시술을 했던 여러 가지 경화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은 탈색된 부분이에요. 탈색으로 했고 탈색했다가 그냥 검은색으로 저희가 덮은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의 간단하고 쉬운 레시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탈색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의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자, 빗질이 잘 안 되죠? 근데 저희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가 없어요. 네, 원장님들이 쉽게 하시라고 전처리가 없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가 모든 걸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버진인 이 부분에 친수성 곱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도포하세요.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탈색된 부분과 버진과의 경계선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시는데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뭉쳐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때요? 1.5배 정도 늘어나죠? 네, 거의 이 리치만큼 정확한 로또의 굵기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연화를 들어갈 건데 미친 연화예요, 피카에.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저는 파워를 이번에는 그 탈색이 돼 있기 때문에 파워를 두 펌프 넣었어요. 거기에 오일도 두 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현안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재도포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근데 pH 9.5짜리 C1을 가지고 제가 도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짭짭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느낌이 통통해요. 부들부들하면서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피카의 깊은 연화라고 해서 제가 한번 원장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봐야 깊은 연화가 되나요? 해서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잘 쓰죠? 연화 됐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모든 펌에 있어서 뿌리가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하는데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떠주세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길게 뜨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mm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자, 하지만은 그대로 잎판을 들어서 17mm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자, 두상이 직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상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처럼. 네, 굉장히 높이 살고, 예,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이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네. 뿌리는 다 했고요. 수분 조절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측에 먼저 자, 두 파트로 나눠서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셔도 가능합니다. 놓으시고요.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자,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자, 22mm예요. 22mm로 이렇게 수분 끝까지 해서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그냥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지금부터 연예인 덮개예요.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벌써 다 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요.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이롱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그 샴푸하고 나오셔서 그 환원제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컬을 탄력 있는 컬을 얻겠다고 원하시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피카는 봉이기니까 그게 완전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우측에 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22mm 잡으시고요. 쭉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끝이 자, 보이시나요?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2초씩만 네, 이렇게 2초씩만 해주시면 하나도 안 빠지면서 다 들어가거든요. 자,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신 다음에 딱 잡으시고 자, 이 손잡이를 반바퀴를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쁜 고객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돼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이 큰 열판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놓이면 이제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이거 수분 건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롱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타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틈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잘 올라오죠. 네. 만약에 여기서 수분이 많다고 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안 올라오고 아이롱이 이렇게 뒤틀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끝이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2초씩만 끝을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의 장점이죠.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가지고요. 연예 번개.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잡으시고요. 자, 또 한 번 반 바퀴 올라갈게요. 올라가신 상태에서 다려주시고 자, 원장님들 같이 아이롱 펌 한번 해보세요. 요새 대세잖아요. 네. 자, 피카랑 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빨리 끝날 수가 있어서 네. 자, 우리가 타샵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22mm예요. 22mm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길이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한 뜸 정도. 수분만 건조가 된다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 머리는 끝이 지금 탈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염색까지 까만색으로 또 덮은 머리예요. 근데 극손상이겠죠? 근데 왜 이번에는 온도를 아이롱 기계를 안 끄나요? 그런데 안 꺼도 상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은 아이롱을 하시면서가 아니라 파마를 할 때 금방 풀린대요. 그래서 조금 열을 가해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22mm로 와인딩하면서 예, 이번에는 손잡이에 있는 아이롱을 안 꾸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님들이 우리가 디지털이나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자유로워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편안해하시고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 자.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붙하고 아이롱하고. 네,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다려주시고요. 꼭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려주시고 여기도 한번 다릴게요. 그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세요. 자,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곱슬머리를 다려주면서 컬을 낸다는 거. 네, 좋지 않나요? 곱슬머리는 이렇게 피면서 네, 컬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죠. 덮개 아이롱이 있다는 게 네, 피카의 매력입니다. 매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 피카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숱도 만만치 않은 숱인데 제가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번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딱 되시는 거예요. 빛하고 아이롱하고. 네. 그러면 와 눈도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저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먼저 이제 한 바트 더 올라가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저처럼 여기서 스톱을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따가 방향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펴지는 건 이제 와인 그 건조가 됐기 때문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빨리 건조가 돼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이거든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부딪히신 다음에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자,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뭐 디스커넥션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짜잔. 예. 저는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22mm를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 전혀 안 해요. 왜냐면 덮개 아이롱이 있거든요. 덮개 아이롱의 지금 온도가 180도예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해주니까 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다 와인딩 됐어요. 네, 우측에 4개, 좌측에 4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또 피카의 더블로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이 리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피카는 이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글러브를 한번 널고 반 바퀴 정도 더. 그러면 어때요? 더블로 S컬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쁘죠? 자, 좌측 한번 또 해볼게요. 좌측은 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우측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좌측은 이렇게.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서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글러브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아이롱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을 열시고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당겨주시면서 텐션을 주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요. 와인딩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가 건강하니까 그죠? 또 열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이런 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예쁘죠?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또 저희의 리페어 크린이라 그러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또 크리닉까지 끝냈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깨끗하게 예쁘죠?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롱머리예요. 롱머리. 자, 22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자, 멀리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예쁘죠? 네, 잘 나왔습니다. 또 탈색된 머리이면서 네, 어때요? 탄력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